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기획팀 사원 박지효입니다. 하,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대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직 일만으로 정상까지 찍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가방 같은 거는 들고 다니지 않으신가요? 뭐 여기 간식도 있고 컴퓨터도 있으면 직캠도 보고 할 게 많아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회사요, 제가 심심할 때 놀아줄 사람이 별로 없는 회사이긴 한데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효씨! 언제 오셨어요? 저 방금 왔습니다. 진짜요? 근데 자리가 이사 갔나? 그런 게 문제 없습니다. 직책? 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떨어져 있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새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코가 좀 막히긴 한데. 에이카.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이고요. 이름은 쯔이입니다. 아, 지금 방금 쯔대리가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네, 저 대리님이 너의 모델이에요. 굉장히 설레고 왠지 올해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트와이스 직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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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십니다, 과장님. 아,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가방은 안 들고 오셨나봐요. 그러게요. 참 일을 잘하는 친구죠. 저희 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방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네. 가방 왜 필요 없는지 아세요? 네? 가방 왜 필요 없는지 네요? 아세요? 지효 씨가 다 일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와, 컴퓨터. 우리 회사 언제부터 이렇게 스마트해졌어요? 원래 이랬습니다, 과장님. 아. 날씨 좋군. 굿모닝. 굿모닝. 안녕하세요. 사장님, 회사에서 브이로그 좀 찍고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마케팅 팀 대리 김다연입니다. 무서운 사람 같다, 무서운 사람. 저분은 누구시지? 저분은 마케팅팀 대리님이십니다. 아, 네.
아, 작년에 저희 투동 엔터가 실적을 좀 못 내가지고 올해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마케팅이다 보니까 제가 후배를 잘 타일러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가방 대신에 주머니에 뭔가 빵빵한 거를 채워가지고 오셨는데. 아, 이거 제 건 아니고요. 줄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챙겨왔어요. 오늘 또 파이팅 하자고.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아, 안녕하세요. 아니, 또 트와이스 직캠을. 아, 와, 정말. 아, 이거 또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구나. 아니, 산사원. 네? 지금 첫 출근부터 트와이스 직캠을 찾아보고 일하셔야죠. 아침 같이 보실래요? 아, 됐고요. 얼른 일하세요. 이제 일인데. 영양제를 사야겠는데, 영양제 추천. 영양제 추천.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실장님, 잘 오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오셨습니까? 예.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거 알죠? 아, 그럼요. 압니다.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네. 오늘 파이팅!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유튜브 보시지 마시고. 네네네. 뭘 봐야 돼? 네, 어? 유튜브 보고 계셨어요? 네. 보시면 여기부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놨거든요. 아~ 컨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거요? 우리 예쁜 실장님. 실장님. 저 실장님. 네. 오늘 또 좋은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건강 챙기시라고. 엄마, 고마워요. 뭐야, 나도 건강 챙겨주는데.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실장님의 미모에 감동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생활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나 있던데. 우선 윗사람에게 잘해라. 나 때도 다 그랬어요.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자. 네, 실장님. 진짜. 시작이 좋군. 이게 뭐예요? 사라씨,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일하시는데 저리 가세요. 아니, 사라씨. 네. 일 안 하세요? 네? 일 안 하세요? 일요? 하고 있어요. 아니, 인사는 하고 해야죠. 시장님 어디 뭐 불편하세요? 아니 다들 뭐 하나 싶었어. 도움 필요하세요? 아니 일 그대로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실장님 닮으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 이쁘시네. 진짜 예쁘네. 닮으셔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일하시죠. 네. 와. 아, 날씨가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A&R 팀의 팀장 손채영입니다.
어차피 다들 저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들 아셔서. 제2의 송채영, 네렐리입니다. 늘 자신을 표현해라. 다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자리 어떠세요? 팀장님 자리 여기십니다. 실장님. 이제 왔네? 실장님! 이제 왔네? 히라이 머머는 어디 갔대? 늦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늦는다고? 늦었어, 늦었어. 열심히 일을 해볼까? 실장님! 응?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말 많이 듣네. 실장님! 다들 그냥 아주. 일하시죠. 맞는데? 좋았어. 완전 늦었어요. 지금 혼나요, 혼나. 아, 죄송해요. 지금 저 가야 돼요. 채연 팀장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모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팀장님. 인터넷 여기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예민해 보이신다. 저기는 여기 바로 모모 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하셨네요. 지각은 일상이고요. 이거는 제가 먹을 거를 제가 그래도 챙겨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챙겨 편의점 들렸다가 왔어요. 테라스가 진짜 몰래 먹기 좋고. 죄송해요. 저 혹시 어디지?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그럼요. 오늘도 죄송해요. 지각해가지고. 괜찮아, 제가. 괜찮아요. 감사해요. 실장님 보시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도 실장님한테 비타민 영양제 드리려고. 지금 근무 시간에. 알겠습니다. 지금 얼른 PPT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랫사람한테 혹독하게 해줘야죠. 저 때도 다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사원님, 팀장님. 아침 드셨어요? 저 사왔어요, 편의점에서. 역시 모사원. 항상 먹을 건 챙겨 먹어야죠, 그래도. 아직 한 분 안 오신 것 같은데, 누구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다 오셨나요? 네. 히라이 씨.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셨어요? 네, 저 방금 왔어요. 지각이네요? 네, 죄송해요. 편의점 들려야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네. 오늘 한 명 안 왔죠? 네. 나영 과장이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잘렸나요?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이유가 엄마. 뭐예요? 이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입사원 면접이 있어요. 똑똑하게 해줘야죠. 저 때도 다 그랬어요. 면접 봐야 되니까 네. 이제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네. 기대된다. 우리 막내가 들어오는 거는 막내. 사장님, 회의 있습니다. 꼭 좋은 사원으로 뽑아오세요. 네, 저희 콘텐츠 팀으로 데려오셔야 돼요. 다른 팀 보내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저 면접 보러 왔는데. 들어갈게요.
이나연입니다. 엄청 떨리고요, 설레고요. 제가 이곳에 입사를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면접을 봐야 되군요. 아유, 아유, 아유. 작년보다 많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지원했어요, 생각보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좀 수고할게요. 어머, 어머, 어머. 엄마 수고할게요. 이번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잘해봅시다. 그쵸. 얘는 1번 하나 봐요. 좋아, 회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글로벌 해야죠. 일본어도 잘하시나 봐요. 그럼요, 저는 몇 개 거고 해요. 얘는 뭐라는 거지? 아, 나 팽 이런 거 안 쓰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저요? 좀 모르세요? 뭐라고? 약은 못해요. 아버지가 빼주실 거예요. 여기 사장 딸이에요. 사장 딸이세요. 아, 좀 가까이 붙지 마. 혹시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가산점 있나요? 빨리 쓰면 가산점 있대요. 3등이세요. 야근 할 수 있대요. 우와. 얘 좋네. 열정이 열정이 넘치네. 다른 데 많이 지원하셨었어요? 아니요, 저 여기 올인했어요. 이번엔 약간 위험한데? 약간 위험한데요? 무슨 리더지? 면접 경험 있으세요? 전 원래 제약회사 다니다가. 혹시 나가수 살인 사건? 누가랑 결혼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이세요? 그분 닮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실례될 것 같아서. 근데 아니에요.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저기 일단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쵸? 시작해볼까요? 자, 1번 임나연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